그리고 이번에 네. 시청자분이 콩나물 잡채가 너무 먹고 싶대. 네. 콩나물 잡채. 이게 선생님. 네. 사연이 엄청나게 많이 온 이게 그 반찬이거든요. 아 그래요? 한 네. 분이 아니고 네, 여러 한 분이 아니에요. 여러분한테 굉장히 많이 왔는데 한 번. 할머니 댁에 명절이나 생신 때 내려가면 평소 어머니가 해주시지 않은 맛있는 반찬이 있었어요. 콩나물 잡채인데요. 그 음식이 야채 손질이 힘들어서 할머니께서 기력이 많이 안 좋으신 이후로는 하지 않으시더라고요. 근 5, 6년 동안 못 먹어본 것 같아요. 앞으로도 다신 먹기 힘들 것 같고요. 콩나물 잡채 반찬 레시피만 안다면 직접 해먹고 싶을 만큼 그리운 맛입니다. 라고 그 위에 다른 분들도 외할머니 또 친할머니가 만들어준 콩나물 잡채가 그립다고 선생님은 아시지 않나라고 너무 많은 분들이 이 콩나물 잡채를 사실 보내줬어요. 그 콩나물 잡채를 네. 저는 그냥 당면이 안 들어가게는 못할 것 같아. 아. 그러니까 저는 당면을 조금 넣을 테니까 넣고 콩나물 잡채를 할게요. 아. 해볼게. 아 알겠습니다. 해. 콩나물 잡채 콩나물 잡채에 들어가 보겠습니다. 들어가. 예. 들어가 열로 들어갈까? 더 큰 거 지금 물을 넣고 끓이세요. 자 물을 지금 그냥 잡채라고 고기만 안 들어가요. 아 그래요? 예. 물 끓을 동안에 네. 당근도 네. 너무 굵게 하지 말고 너무 두껍게도 하지 마세요. 요 정도. 너무 두껍지도 너무 얇지도 요 정도. 않은 정말 어려운 두께로 잘라주세요. 저는 처음 들어봤어요. 콩나물 잡채? 네. 흔치는 않은 건데 네. 이게 또 한번 먹어본 사람은 이 맛을 잊을 수가 없대. 그러니까 이렇게 사연을 많이 보냈겠죠? 선생님, 일반적으로 콩나물 잡채 하면 미나리 같은 것도 같이 막 썰어가지고 넣으면 돼요. 그 약간 와사비 초장 찍어 먹고 이런 건데 와사비 초장, 이거 와사비 초장 아, 이것도 그렇게 찍어 먹는 거예요? 상민아, 네. 이 물에 굵은 너 좋으냐? 붉은 소금 한 숟가락 넣어. 자, 물이 끓죠, 그럼. 네. 물이 안 끓어, 네. 자, 물 왜 안 끓었어? 소금 다 넣었죠? 소금? 소금 넣었어요? 예, 조금. 왜 못 봤지? 자, 소금 한 숟가락 넣어주십시오, 물에다가. 조금 여세요. 아직 안 끓었어요. 자, 콩나물. 물이 안 끓어, 동시에 넣읍시다. 네. 물이 안 끓어요? 네. 그러면은 막간에 자 오이도 썰어주겠습니다. 양파 썰어요 반쪽만. 자 양파 반 개. 누가 물이 안 끓어요? 다 끓었어요. 다 네, 끓었죠? 저도 끓고 있어요. 네. 자 콩나물 넣어요. 자 콩나물 투하. 굵은 콩나물 대가리 따고 꽁지 땄어요. 아 굵은 콩나물이어야 됩니다. 예. 굵은 콩나물. 자 얇은 콩나물로 하면은 선생님 말씀대로 죽탕 됩니다. 콩나물 건지세요. 자, 콩나물 네. 건지겠습니다. 너 이렇게 서 있고 싶니?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 않니? 응? 너 역대 게스트 중에 제일 못하는 거 알아? 응? 저 감독님 출연료 반만 주세요. 오늘 몸값을 못하고 있어요 지금. 기록 세웠는데. 기록 세웠어. 시금치 이 물에 시금치 넣으세요. 아 그냥 그 물에 시금치. 네 바로 건집니다 1분 만에. 자 시금치는 바로 이거 바로 숨 죽으니까. 자 건져요. 네. 아 그냥 살짝만 진짜 살짝만. 들어갔다 제가 나와야 돼요, 언젠가도 들어갔다가. 그랬죠? 시금치는 삶아서 한 5분이고 이렇게 물에 담궈 놓으라고 독성이 빠지게. 만만한 만들 만세 만네 만다 만네 만이고 만네 뭐 하는 거야? 60초.